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전체적인 타이틀을 정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지난 금요일에 한 시간 기도 운동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굉장한 두려움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게 두려움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확 들어오더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걸까?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와요. 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예수 동행일기 칼럼을 쓰는 일까지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시간 기도하셨나요?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들고 오히려 죄책감만 더 드는, 기도를 못하고 산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시간 기도를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도무지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것과 수많은 교인들을 기도의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혹시 아닐까.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거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심어주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확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의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든지 또는 한 나라의 운명이든지 좋은 생각, 좋은 사상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영적인 힘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없었던 거죠. 그 강력함이 기도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지만 기도는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한 시간을 기도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귀가 절대로 기도는 하지 마. 이제 우리에게 타협을 아마 할 거예요. 네. 5분 정도는 괜찮아. 10분쯤은 괜찮아. 1시간은 하지 마. 너무 힘들잖아. 시간 없잖아. 너 해봤잖아. 안 되잖아. 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합니다.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도 배우게 하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활동에, 신앙적인 활동에 참여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영역에서 정말 모범이 되도록 내가 봉사, 헌신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읽고 마귀가 다 괜찮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기도만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일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내 삶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 어릴 때 보았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뭐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죽었다는 거죠. 제 어릴 때 참 없는 것도 많고, 그죠?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때는 기도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지간한 성도들은 간증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응답의 간증, 성령 체험의 간증,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어려움도 극복해냈고, 그 간증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해서 예배당들을 다 짓고, 그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어려움과 답답함과 막막함을 이겨나왔어요. 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여건이 좋습니다. 정말 이런 예배당에서, 이런 여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옛날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도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간증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불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은 뭐든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해도 이 기도의 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한 것은 일제시대나 6.25 전쟁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당했고 전쟁을 겪었던 일을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어느 나라나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뜨겁게 하는 교회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완전히 다 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마 영적으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정말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의 빚을 많이 졌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다 알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겠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제 기억 속에 돌아가셨지만 아흔이 넘으시도록 정말 분별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다 사라질 정도까지 그렇게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저를 위해서, 외손주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저희 양어머니, 저희 큰어머님이 되시죠. 미국에 계신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따금 전화를 드리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신다. 저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너무 고령이시라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와보시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가까이 사니까, 함께 사니까 알지요.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대로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실제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기도에 대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어요. 물론 그 모든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군목으로 입대도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느 교회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매달렸던 3개월 동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가야 하는, 왜? 제 아내도 있고 제 딸도 생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목사도 뭔가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으니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기도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구분하자, 하나님이 진짜 기도만 했더니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내게 기도 체험이 없다면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아버님 서재에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내려오는 길을 3개월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어느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 3개월 동안이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 줄을 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기도를 너무 몰랐구나. 기도는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군목으로 임관해서 갔을 때도 지금 기억에 토요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군인 형제들이 주일에 예배를 오는데 설교 시간 때마다 조는 거예요. 군목의 최고의 자질은 잠자는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선 저 자신도 힘들지만 교회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그 형제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나님, 우리 군인 형제들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너 설교 원고 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졸지. 너가 고개 숙이니까 다소 고개 숙이잖아. 그래서 토요일에 원고를 다 외웠습니다. 관사 뒤뜰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교 원고 했던 썼던 거 다 안 보고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인 형제들이 예배 오면 그 형제들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말씀을 시작하고 결국 말씀을 끝낼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를 썼던 적. 하나님이 그렇게 군목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무섭게 정말 울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부목으로 간 지 1년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부목으로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이건 저를 불러준 담임 목사님에게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부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서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출석을 부르려야 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싹 돌아보면 누가 왔나 안 왔나 탁 다 표시가 돼요. 그 부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계셨어야 돼.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개인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들립니다. 아, 사모님이 아프시구나. 아, 돈이 없구나. 서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 서로의 기도를 듣게 돼요. 네.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다 소문 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 앞에 성가대석에는 사람이 안 앉더라고. 그래서 성가대석 맨 끝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11개월 만에 정말 맨 막내 목사인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훈련이기도,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허락을 받고 기쁘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훈련시키셨는데도 저는 실제로 기도를 하기보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해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구나.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저를 꼼짝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온 교우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시간, 매일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해놓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절묘하더라.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 만약에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한 시간 기도 운동 안 하겠습니다. 기도 운동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말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시간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서 죄가 되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걸 뒤집어낸 일, 참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고 위대한 정말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그저 많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도,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저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매일 합심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의 새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왜 안 하느냐 하면 너무 나하고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교회 새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영역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엄청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감히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의 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서 감격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도 그저 그런 정도쯤의 수준의 영향력밖에 없죠. 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죠. 근데 기도는 나라를 바꿔요. 민족을 바꿔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걸 명심해야 한 시간 기도 운동을 결국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결국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사역하시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 그저 침상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사역은, 중국 사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18명 정도의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제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니 18명의 선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18명의 선교사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느 신문 기자가 기사에 썼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신문사에 기사를 썼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더라. 그게 그 신문에 아주 짤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18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18명의 선교사를 만나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선교사 지원자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면 아마 나는 한두 사람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상에서 누워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됐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뛰어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시간씩 기도하는 이 일을 1년 동안을 계속 한다고 합시다. 또 이렇게 한 시간, 매일 한 시간씩은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만약에 내가 10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간증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무섭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과 역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시간 기도가 제일 어려운 고비가 뭐냐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요. 하여튼 기도 자리로 가서 앉으면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이끄세요. 뭐 한동안 그냥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일. 어차피 뭐 한 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뭐 조급하게 움직일 것도 없어요. 성경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부터 기도를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기도도 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시간이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결국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시작을. 여러분 중에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긴 했지만 기도 시작도 못 해보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 시작이 안 되지요? 기도를 할까 말까 요렇게 생각하고 사는 기도를 할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까 말까 점심 밥 먹고 기도부터 먼저 해? 말어?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기도를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왜? 선택인 줄로 생각하니까. 아, 여러분 숨 쉬는 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아니 여러분 숨 쉬는 거 지금 뭐 할까 말까 생각하고 쉬세요? 그냥 숨은 계속 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혀 선택이 아니라니까. 기도를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죠. 점심밥 먹고 나면 무조건 기도죠. 그죠? 저녁에 집에 와서 씻고 나면 무조건 기도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이제 내게 없애버려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할까 말까 해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조건 나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아침밥 먹었으면 기도하는 거고 점심밥 먹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전에는 아침밥 먹고 할 일도 많지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할 일도 많고 근데 이제는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났으면 그냥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기도가 돌파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의 범위 내에서 내가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기도의 복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전혀 기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교우들이 다 한 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때야말로 하나님 제가 기도의 힘을 얻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기도할까 말까, 기도해 말어 이따위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시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으려면 혼자서만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뻔합니다. 다 여기저기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다 여기저기서 기도가 끝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 가지고 결코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합심해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을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왜 기도가 안 될까? 혼자서만 하려니까. 내게는 기도의 짝이 있나?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서로 기도를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분명하게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을 얻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다면 그 나름대로 또 특별한 기도의 경험이긴 하지만 아마 여기 이렇게 한 3천 명 가까이 모여있는 이 기도의 힘은 아마 거의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왜 뜨겁습니다. 거기에 매주마다 한 3, 400명 가까이 기도팀들이 모여 기도해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기도가 잘 되니까.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오면 기도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모여 기도하는 힘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형태로 우리가 3천 명씩 모일 수는 없지만 두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골든 썸머 이후에 1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이어받고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그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그 공동체가 몇 대를 걸쳐서 24시간 연속 기도를 전 세계 선교 부흥을 위해서 했다니까요.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졌어요. 그걸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결국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름을 아예 붙이시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치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 이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우리 사회, 나라, 민족, 우리 남북정상회담 하여튼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 여호와 니시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전쟁을 같이 했어요. 이것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기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직장생활 기도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 기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기도와 같이 가야 돼요. 전도 당연히 기도와 같이 가야 돼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 겁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연합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기도가 를 해야 될 때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론과 훌 누구를 주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누구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아론과 훌, 여러분이 기도 중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누구죠? 없다면 세워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저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기도 인사시키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더라. 아, 목사님 그런 건 난 너무 싫어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옆 사람 앉았는데 인사하라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좀 했으면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줬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과정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았을 겁니다. 주차 문제도 쉽지 않았을 거고 오늘 여기가 오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였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관계처럼 그렇게 기도에 연합할 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기도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 연합하게 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같은 교우들 사이에 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한 시간 기도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한 시간 기도를 해내게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몸부림치다가 나도 그만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남편은 왼수 같고 자식도 왼수 같고 오히려 기도를 더 방해만 해요. 시험만 주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를 도와서 기도해 줄 사람, 나하고 기도 짝이 될 사람이 없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과 훌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모세를 찾으세요. 자꾸 아론과 훌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아론과 훌이 되면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아론과 훌이, 그 사람이 기도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반드시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끼리만 서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 짝을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기도를 같이 한 시간씩 이렇게 해나가도록 해보십시다.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짝이 딱 정해지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주 부족한 기도 짝이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도 잘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기도에 연합을 하면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고 끝까지 이끄실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자고만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도무지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서로 기도 짝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형편이 특별해서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면 그러면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기를 나눔방 식구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서로 점검해 주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나는 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예수 동행 일기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도움도 받고 기도의 지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사실 모이는 기도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우면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실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될 영역이 어딘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하나, 아, 내가 연합해야 될 기도의 사람. 내가 같이 기도의 끈을 서로 메고 손에 손을 잡고 해야 될 기도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의 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기도의 연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쪽에서 불이 붙으면 다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한 5분씩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제목으로. 그때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아예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아랫단에서 안수기도를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 굳이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임하고 내 심령 속에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면 주님이 친히 안수하신 거나 같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정말 믿음도 그렇게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놀랍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해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를 문을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기 이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가장 높은 곳에 고지에 태극기를 꽂게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의 깃발이 그렇게 이 시간에 꽂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한국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 곳곳에 이 시간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속에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 문제 속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종이 하나님 같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일에 여호와의 깃발이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실제로 역사한 하나님 기도의 체험하니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며 주님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어디로 나오까지 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까지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깃발이 하나님 거쳐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장대의 깃발을 걷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깃발이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하나님 말을 거듭하소서. 하나님 새 복을 주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무장된 목회자들이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하나님 더하여 주기를 원하 하나님 나의 성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영혼의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운동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 연합되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녀가 참으로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성공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들 안에 당론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품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의 깃발이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하나님 기도의 깃발이 하나님 꽂혀지게 되기 경건고 장관님의 병상이 하나님 우리의 기름들 한 사람들 하나님 성령 불러장님들 안에 갈래 교회 안에 젊은이 교회 안에 이분들 안에 교회 경들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여 목사님들 안에 목사님 심정 안에 하나님 기도의 깃발이 하나님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름한 주여 하나님 하늘와 동양자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손에 성령의 손에 지니 같이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손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회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바라게 들어가는 사회에서 하나님 주여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그들이 거룩한 빛이 왔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물려들고 하는 그에게 기도하게 하소서. 오 나의 신이 오 나의 신하님 나의 신하님과 달라 비니신이 하나님 하나님과 달라 비니신이 하나님 하나님과 달라 비니신이 하나님 오 나님과 달라 비니신이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허락한 불안속에 주님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 주여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 오 주님 오 놀라우신 주여 오 놀라우신 하나님 부어주시오 주님 부어주시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부어주시오 주님 충만하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음 세대들 안에 기도의 발이 올라가게 되기를 원하 하나님 다음 세대들 변화시키는 성년들이 변화되는 학자들이 변화되는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사랑의 정신하는 하나님 기도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화 하나님 국정 하나님 연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학교 안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등학교 하나님 대학교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기업의 현장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님 땅의 와인을 하나님의 고등자들 하나님 인간의 다문화 가정들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지고 하나님 교체 하나님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길 원하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하나님 부끄러워 오 하나님 역사의 오 하나님 기관에서 오 하나님 기관 오 놀라우신 아버지 오 놀라우신 아버지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 하나님 기관에서 오 하나님 기관에서 주님 기관에서 오 하나님 제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로신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짝 함께 기도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자를 주소서. 나에게 기도의 짝을 주소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할 바로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주소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기도자로 소개해 주소서.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힘을 얻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세 번 똑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소서. 주여 함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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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올라오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자를 붙여주소서. 하나님 기도할 자를 붙여주소서. 기도의 공지를 붙여주소서. 기도의 은혜를 붙여주소서. 하나님 이께 기도할 자를 붙여주소서. 하나님 기도할 자를 붙여주소서. 올라오신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안에 우리 것들이 기도하시오. 함께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물어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의 손에 손을 붙들고,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으시는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몸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의 신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 안에 더욱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모든 게 바로 바꿔주소서.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들, 우리 이 기도가 끝나고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려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 마지막 기도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해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주소서. 정말 기도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주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따라 세 번 기도로 외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불을 내려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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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곳을 나오신 주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오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오나 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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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님